걔네들이 돌고 돌아서 이쪽까지만 와도 기사한테 죽고, 기사 한 명 아까 내가 왼쪽으로 보낸 것도 있고. 지금 집으로 4명의 난민을 보냈는데 걔네들이 아처돼가지고 이제 제 컨트롤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죠. 이미 죽었을 수도 있겠는데? 어디까지 선진했지? 남은 게 없다. 기사 안 죽었어. 여기 있네. 한 마리. 자, 집으로 돌아가고. 어? 여기 있다. 얘만 있으면 되겠는데? 야, 싸! 나이스. 쟤네들은 또 뭐해? 짝, 찍. 이 각인데? 두 마리였잖아? 괴물들 탄생의 심리를 풀어주기 위한. 니들 뭐하냐? 진짜? 뛰어다니. 하나씩 오세요. 아, 이러고 또 밤 됐어. 괴물 나오. 아, 잠깐, 레드 그거였으니까. 자, 공격하시고, 돌아오세요. 얘가 마지막인데? 그러면? 다 잡았다! 오! 더 크라운 이즈 세이프. 엔딩이. 아, 잠깐만, 뭐 있어. 야, 이거 돌아다니면서 몇십 번, 몇백 번 보던 거잖아. 돌아다니면서 몇백 번 보던 거. 그니까 진짜 재밌을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, 아, 이게 후반에 뭔가. 솔직히 이 게임이 저는 얼리 액세스였으면 좋겠습니다. 얼리 액세스가 아닙니다. 이거 얼리 액세스 아니에요. 얼리 액세스여서 더 좀 업데이트 되고 할 게 있었으면은, 물론 이렇게 내놓고도 업데이트 할 수도 있긴 할 텐데, 정말 초반에 재밌거든요? 와, 이런 게임이 있냐 하면서 쟀어. 근데 후반 가니까 기병만 추가하더라도. 기병. 뭔가 좀 더 전략적인 건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지뢰라던가. 이 유닛들의 AI도 좀 그렇고. 농장이 너무 오버밸런스야. 그리고 또. 그냥 뭐 솔직히 할 말, 이렇게 많은데.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. 문제는, 아, 이거 되게 재밌다, 님들 킹덤 해보세요 하면서 이제 주변에 너도 나도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들 그 맛만 보신 분들만, 초반 맛만 보신 분들이 이제 어려워서 적게 되는 수많은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, 저처럼 후반까지 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. 되게 후반까지 하신 분들은 이 게임을 남들에게 추천하진 않을 듯. 끝은 난 건가요? 와, 킹덤이었습니다. 몇일 만에 엔딩 본 거지? 51일? 리스타트? 세이브도 있네, 풀스크린.
아무것도 안 눌려. 키보드 막 눌러서 그런가? 채팅 쳐지는데? 꺼! 무슨 한 번 더야! 꺼! 꺼! 아, 네. 아무튼 킹덤이었습니다. 여기까지만 합시다. 아, 재미있었다. 여러분 꼭 해보세요. 정말 강추드립니다. 10불만 내면 빈 엿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.